저는 백석대학교 리빙랩 연구팀 김혜경 교수입니다. 리빙랩은 생활실험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근데 리빙랩을 통해서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 그 지역이나 그 사회의 어떤 문제라고 한다면 그 문제를 인식하는 주체들이 그 문제에 직면한 당사자들 혹은 교육의 대상자들, 수혜자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파악하고 평가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의 해결, 솔루션도 그 사람들과 함께 찾아가는 방식, 그것을 저는 리빙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노인복지 현장에서 또 학교에서 근 30년 동안 이제 일을 했는데, 노인복지의 목적이라는 것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죠. 근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결국은 신체적 건강. 우리나라 현재 노인들의 인구가 15.8%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전체 건강보험료의 40%가 넘게 쓰고 있어요. 노인들의 건강, 불건강 때문에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볼 때 노인들의 신체적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본을 투자한다든지 어떤 정책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늘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 특별히 이제 어르신들의 사고라고 하는데 네 개의 고통을 우리는 건강, 빈곤, 무위, 소외 이렇게 네 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질병의 문제 가장 심각하고 빈곤의 문제는 사실은 개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무위와 소외의 문제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어르신들이 직면하는 문제들인데 그걸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여가, 건강, 교육 프로그램들이 필요합니다.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에게 더 많이 필요하고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사회적으로 제공하면서라도 그분들이 그것들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결국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서비스 투자 사업이라는 것을 개발해서 여가 활동 프로그램들을 제가 실행해 왔었는데 이제 언택트 시대가 되고 이제 스마트폰 시대가 되고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앱을 통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었는데 특히 주민자치 회장님들 연로한 어르신들이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에도 못 오시는 어르신들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마침 생각하고 있던 것이었고 머리에 이런 아이디어는 있지만 기술이 저는 이제 인문사회 과학 쪽이라 근데 우리가 융합학부를 통해서 스포츠 과학학과 교수 또 IT학부 교수를 알게 되어서 융합적 연구자들이 합쳐서 개발하게 되었고 그 이 연구를 어르신들을 모아서 진행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이 운동 프로그램이 보건복지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운동을 하면 보건소에서 무슨 꾸러미를 준다든지 무엇을 살 때 10% 할인을 해준다든지 하여튼 이런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어르신들이 지속가능하고 행복하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앱을 개발하는 것이 저의 프로젝트 목표입니다. 저는 이제 매 순간순간마다 굉장히 기쁘고 보람된 것 같아요. 제가 한 10여 년부터 앱을 통한 운동 같은 것이 사실 참 꿈꾸고 있었는데 이것을 실현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전 개인적으로 너무나 익사이팅하고 희열을 느낍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어르신들이 이 운동을 통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실험에 참여하실지에 대해서도 염려가 앞섰었는데 어르신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한 달 반 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다시 인바디 측정을 해보니까 근육량 늘어나고 유연성 커지고 하는 이제 이런 분들이 꽤 많이 늘고 있어요. 일주일에 세 번씩만 하게 우리가 이제 그 락을 걸어놨는데 불평이 오는 거예요. 왜 세 번만 하냐고. 뭔가 이런 거를 의미 있게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즐거워하시고 지금 어르신들에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실험에 참여하시는 실험 참여자이고 평가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더 긍지감을 가지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어르신들을 볼 때 취약계층, 제 수혜자, 돌봐드려야 되는 사람 이런 시각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건강한 시민으로 함께 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론뿐만 아니라 실증적으로 제가 느끼면서 굉장히 즐겁고 희열을 느낍니다.